감정평가론이고요. 이게 이제 시험 목차는요. 감정평가의 기초가 있고요. 감정평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네, 목차는 이제 세 가지고요. 예, 기본적으로 출제가 두 개, 세 개, 하나 배열해서 지금은 얘가 꾸준히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네, 규칙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요즘은 하나, 두 개에서 세 개, 하나, 하나에서 두 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예 그 요쪽에서 하나, 두 개. 그죠? 여기에서 하나, 두 개. 이렇게도 나와요. 작년에 아마 이런 식의 배열로 출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 쪽에서는요, 여기 있는 감정평가 방식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주로 계산이 나오니까. 근데 계산을 빼더라도 여기 얘들 있죠? 얘하고 얘하고 여기 기초에서 나오는 것 있죠? 우리는 이제 얘를 목표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반타작은 할수 있다는 거예요. 반타작은. 다 버리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우리가 풀다 보면 작년에 나온 기출 문제는 있다고요. 감평이 어렵지 않게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감정평가의 기초를 가시게 되면 감정평가에 대한 기술 중에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요. 거기 보시면은 이번에 감정평가라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걸 말한다고 했죠. 요거는 법령에서 명시한 거예요. 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있죠. 예, 법률에서는 이제 요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1번은 이제 감정평가 이론상에서 감정평가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자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동산 가치를 100% 정확하게 알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이 물건의 가치는 한 5억 정도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는 얘기는 그 정도면 적정하다는 의견이에요. 의견. 예, 그래서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감정평가업자는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어 이러한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있죠. 이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쓸수 있어요. 토지평가는 원칙적으로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 토지에 따른 적정한 뭐가 있으면요. 실거래가가 있으면 그러면 거래사례비교법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돼서 이게 들어갔어요. 조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계산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30회죠. 29회죠. 28회죠. 이때 공시지가 기준법, 이때 거래사례비교법, 이때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서 이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토지 가치 구하라고 계산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개정이 되거나 바뀌는 게 있으면 반드시 주시해야 돼요. 반영될 소지가 크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1번에는 이제 답이 3번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물어봤었죠. 2번에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일단 크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요. 시장에서는 이 부동산의 대체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 있는 부동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정한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평가가 필요하고. 상품에 대한 동질성이 없죠. 그래서 물건마다 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다는 얘기죠.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떤 거는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어떤 거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모든 걸 통틀어서 만약에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물어봤을 때 이게 나오면 걔가 답이에요. 네,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하나로 만약에 대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돼요. 정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물건에 관한 정보가.
왜냐하면 부동산은 지역성이 있고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지역에 놓여 있는 개별 물건이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시세가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치를 평가해야 될 때 일반인들은 그 변화를까지 감안해서 평가하기 힘드니까 전문가인 평가사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옆에 3번에 가시면 감정평가의 기능을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근데 1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여기서 틀린 거는요. 감정평가 결과는 시장 가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렇지는 못해요. 이걸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냐면 정부는 과세라든가 보상이라든가 국토관리 있죠. 예, 여기에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격 공시를 통해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공시하죠. 예, 그걸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하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기셔서 예, 문제 5번을 가면은 다음 중에서 부동산을 평가할 때 평가자가 이 전제로 삼아야 될 사항으로 가장 올바른 걸 물어봤죠. 예. 일단 답은 1번이에요. 항상 무슨 상태를? 최이용 이용 상태를 고려해서 평가하라는 얘기는 최이용 이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만약에 농지가 있잖아요. 농지의 최이용 이용은 뭐를 짓는 거? 농사. 근데 이 농지가 택지로 용도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상가라든가 오피스라든가 이게 들어서서 이용하잖아요. 그럼 최이용 이용 상태가 달라지죠. 그럼 얘를 농지로 보면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의 변화를 기준으로 가치를 추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공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는 평가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럼 틀리죠. 여러분들이 무슨 평가라고 배우셨냐면 이거. 현황 기준 평가 있죠. 그래서 감정 평가는 기준 시점 있죠. 현재 상태대로 평가해야 돼요. 그런데 예, 기준점 현재 상태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있죠. 예. 예, 이 상태 그냥 그대로 평가해야 돼요. 다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경우는 제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아 이게 현황 평가에 대한 논리인데 그렇다면은 틀린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0년 후에 나타날 발전 상황을 전제로 평가해야 된다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먼 미래잖아요. 거기는 평가사가 예측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가까운 장래 그 이용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전제로 평가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는요. 최이어 이용 상태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그렇진 않아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택지로 가서 얘가 개발이 되죠. 그럼 개발할 때 개발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죠. 수익에서 이 비용은 빼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나와 있는 요 수익을 크기를 가지고 이 가치를 평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은 고려한다 한다. 고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6번에 보게 되면 그 부동산 평가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는데 거기 1번에 보면 토지 소용의 보상 평가 있죠. 공시가 평가 등은 필수적 평가예요. 이거는 법의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 소용법에 근거해서요. 토지를 소용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평가업자가 참여해서 산정한 보상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보상이. 그래서 법의 규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이번에 보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신속하지 못한 평가 있죠. 그걸 우리가 공동평가 또는 복수평가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단독평가라는 게 있고요. 공동평가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평가사들은 복수평가라고 그래요. 단독평가는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속한 거예요. 여기는 객관성에 초점이 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덜 신속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표준지 공시가 산정이라든가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평가 있죠. 그런 거 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이. 그런데 예, 물건에 대한 왜 담보 대출 받을 때 담보가치 추계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좀 빨리빨리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냥 혼자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3번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대한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게 개별평가 안에서 뭐 얘기하냐면 부분평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평가. 우리가 이제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칙은 무슨 평가가 원칙이냐면 개별 평가가. 근데 예외가 있죠. 우리는 일괄 평가할 수도 있고 구분 평가할 수도 있고 무슨 평가할 수도 있다. 예, 부분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원칙에 대해서는 기억은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개별 평가라는 거는 모든 토지는 위치가 틀리잖아요. 예, 따로따로 해 있는 게 원칙인데 걔네들이 여러 개의 물건이 하나의 용도로 제공이 됐을 때는 일괄해서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에 있으면은 구분해서도 평가할 수 있고 특정한 부분에 한 부분만 도로에 수행이 돼서 요 부분만 평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무슨 평가도 할 수 있다. 부분 평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한 페이지 넘기셔서 8번에 가시게 되면 기준 시점 나오죠. 8번에. 기준점. 기준점은 항상 알아두셔야 돼요. 예, 걔도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기준시점이라는 건요, 평가사가 그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있죠. 예, 그걸 우리가 기준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준점이 왜 중요하냐면 변동의 원칙이라고 제시되어 있죠.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뭐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거지역이 있어요.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참 쾌적하고요. 뒤에 산도 이렇게 딱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오는 게 발표가 되는 시점과 그 이전하고 가치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있고 일정한 지역이 있는데 원래 이 지역에 기반산업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A자동차 공장이 여기 있었는데 얘네가 폐쇄되거나 이전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부분에 또 변화가 발생하죠. 그래서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 있는 원칙이 변동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5번에 보면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실제 작성 완료한 일자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죠.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서의 책임 시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걔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3년 전에 평가한 거는 너무 비싸게 평가한 게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시점과 지금은 틀리다는 얘기죠. 환경이. 그래서 기준시점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평가사가 감정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기준시점이에요. 예, 그게 책임 소재를 다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9번에 보시면 부동산 가치, 가격 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대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에 기초해 있는 게 바로 뭐겠어요? 가치죠. 그래서 그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이 된 게 바로 뭐다? 가격이다.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는 경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단기적으로는 가치하고 가격이 괴리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경쟁에서 다시 또 일치할 수 있고 여기 5번에서는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요. 장래 기대되는 유무용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있죠. 그게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가치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9번에는 5번이 잘못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치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죠. 근데 가격은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그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셔서 11번에 가게 되면 거기 보면은 가격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부동산 가격은요, 가격과 임대료로 표시할 수 있죠. 두 개로 표시가 가능한 이유는
임대차에 제공이 되잖아요. 얘는 줄어들지 않죠.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너 써라 그러고 주더라도 그 사람이 10년 20년을 사용한다고 달아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를 줄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죠. 가격 또는 뭐로? 임대료. 그 다음에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익의 대가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가요. 부동산은 하나의 물건이 있죠. 두 개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죠. 여러분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소유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저당권이. 그렇죠? 전세 주면은 전세권이 설정이 되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경우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틀린 답을 줄 때는 여기에 유력해요. 이게. 그래서 거기 11번에도 1번을 보시면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익의 가격으로 두 개 이상의 권리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둘 이상의 가격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번에 보면 부동산 가격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로 구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을 구하면 임대료 구할 수 있고요. 임대료를 구하면 다시 또 가격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배려와의 형성이 되죠.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계속 변하죠. 근데 얘는 사용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환경이 바뀌면 가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슨 무슨 군에서 무슨 무슨 시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가치의 변화가 급격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정리는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면 네? 나온 전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침착하게만 대비를 잘 하시면은 그렇죠. 정해진 시간 안에 그리고 요즘 뭐죠? 이 8월 하순쯤 돼서 새로 등록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면 예. 근데 이제 뭐냐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시험 봐갖고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또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전략이 뭐냐 그랬더니 한 과목에서 80점 이상을 맞고 한쪽은 과락만 넘기는 수준으로 전략도 짜고 왔더라고요. 아 그건 본인 생각이죠 그게.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하겠느냐. 네. 그래서 아니 저기 9월달 들어가서 모의고사 이렇게 할 때 나오는 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10월달 가면은 대부분 마무리 특강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네. 그것만 듣고 한번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나오시잖아요. 나오면은 따라오질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같이 1년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거나 이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 왜 그때 얘기했었죠? 예? 이거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다. 또 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소하고 저하고 뭐 글자도 불분명한 뭐 하나 적어놓고 두 개 이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강 진행할 때 오전 수업 정도 듣고 나면 오후쯤 되면은 괴로운 표정을 짓다가 사라진다고요. 예, 앉아 있어도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고 못 따라가겠고 막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게, 그래서 결국 이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못 알아듣다가 조금 지나면서 조금씩 이게 무슨 말인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될 때쯤이면 벌써 성큼 시험이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 하고요. 이게 봄에 공부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아웃이 지금 막 돌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을 시켜가지고 예. 이게 접수 인원은 그 작년보다 늘었어요. 예. 많이 늘었는데 왜 그러냐면 학원에 못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관심은 있었거든요. 이게 중개사 시험에. 그리고 왜 부동산 가격 막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관심은 있었는데 학원을 등록을 하자니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는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원서 접수는 자유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원서 때하고 사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올해 아마 뭐가 고전이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제한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고사장이 필요했을 거고 들어가면 1.5m 이상 떨어뜨려서 앉아야 되고 그죠?
열담기 다 재고 손소독제 다 하고 그러고 들어가서 이제 시험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실수보다는 허수가 더 많을 거예요. 그 생각 계세요? 근데 매년 그래요. 매년. 이게 인강어로 공부하신 분들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아 그냥 뭐 원래 저기 그 교회에서 보게 되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인터넷에서 공부하면 그게 반대예요. 그죠? 시작은 크게 해갖고 아마 내가 수석할지도 몰라 막 이렇게 하면서 확 갔다가 갑자기 쫌쫌쫌으로 했다가 이제 무슨 하는 거예요? 1차만 되더라도 이게 참 괜찮은 건데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강을 통해서 한 번에 동차 합격을 한다는 거는 그분의 대단한 노력이 있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정도 되다 보니까 1차만 돼도 참 예, 훌륭하다. 뭐 지금 요즘 분위기가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성해야 돼요. 그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초심을 잃지 말고 예?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발할 때 같이 왔던 학생들 중에서 얼굴을 안 보이는 학생이 있고 예, 그리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항상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대면하고 비대면이 있잖아요. 예, 여기서 느끼는 감정이 있고 안에서 모니터에서 캐치하는 게 있고 조금 있어요. 차이가. 현장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강을 된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집중력은 좀 더 유지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인강을 들으신 분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초기에는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계획을 짜잖아요. 인강을 보기라고 딱 하려는데 아이고 그날따라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화요일날 두 배로 열심히 해야지. 근데 화요일날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수요일쯤 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번 주는 틀렸어.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한 달 훅 간다니까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아 이거 할 수 있나? 본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보자니 지겨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슬슬 손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이거를 통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해야 된다고요. 해서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해놔야 언제가 됐든 간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앞에 있으면 막 닥달을 하겠지만 그죠? 모니터 안에서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참 말은 못하겠지만 그죠? 예, 하여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그 13번에 가게 되면 이게 있죠. 가치 발생 요인 아시나요?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구비될 조건이 있죠. 그래서 효용이 있고 상대적 희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유효수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전성이 있죠. 위에 요거 세 가지는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수요와 공급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효용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 같으면 쾌적성이라든가 또는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효용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시소성이라는 건요. 수요에 비해서 뭐가 부족할 때. 그래야지만 또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고요. 요거 두 개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는 이 구매력에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전성이 있죠. 예, 권리 이전에 제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강남에다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지정했죠. 예. 예,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거래에 제한이 걸리잖아요. 예, 그럼 적정한 가치를 갖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다 충족이 돼야지만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빼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3번에 보시게 되면은 3번 지문에 이렇게 해놨죠. 가치 발생 요인에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시수성이 있어야 가치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하나만 돼도 가치가 발생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은 가치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반대로 표현한 거죠. 여기 있는 가치 형성 요인이 있죠. 여기에 영향을,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얘는 부동산에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요. 경제적 가치 있죠.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반 요인, 예, 지역 및 개별 요인이 있죠. 걔를 우리가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보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가치가 변하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요게 답으로 나왔었어요. 답으로. 그러면 여기서 구별해 드릴 때 일반 요인이 있죠. 일반 요인은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 다음에 행정적 요인이 있죠. 얘를 일반적 요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역 요인이 있죠. 지역 요인은 여기에다가 기상 상태 있죠. 예, 요것까지도 포함한 게 지역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뭐를 공유하고 있냐면 기상 상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죠. 근데 같은 도시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고 안 내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공유하고 있는 게 지역 요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중에서 우리가 인근지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근지역이라는 거는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얘를 공유한다고 그래요. 지역 요인을. 그러면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이걸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은 환경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은 14번에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인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럴 때 유효소유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런 게 틀린 거죠. 반드시 뭐가 수반이 돼야 돼요. 예, 구매력이라는 것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5번에 보면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 있고, 그렇게 결정된 가치는요, 얘들이 변하면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 시점이. 그렇죠? 그래서 거기랑 관련 있는 원칙이 변동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변동의 원칙.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제 원칙이라고 있죠. 가치제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이제 부동산의 가치는 무슨 상태를, 그렇죠, 최이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요. 얘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토대가 되는 원칙이 있죠. 그게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이에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최이효 이용이라는 거는 개별 부동산의 최이효 이용이에요. 근데 개별 부동산의 최이효 이용은 그 지역의 변화에 따라 최이효 이용 상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업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택지 지역으로 바뀌면 개별 부동산의 최이효 이용이 달라지죠. 예, 그것까지 감안해서 먼저 가치를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변동의 원칙이 무슨 시점? 그렇죠. 얘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안에서 나누면 최이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내부 측면에서는 무슨 원칙을? 균형의 원칙. 외부 측면에서는 적합의 원칙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균형 상태를 본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개별 부동산이 있잖아요. 개별 부동산이 있는데 대지가 200평인데요. 건평이 180평이에요. 그러면 대지 면적에 비해서 건물의 연면적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하고 부지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죠. 그러면 감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적절한 밸런스를 맞았었을 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균형이 어긋나면 무슨 감가를? 예, 기능적 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주거지역에 주택이 들어섰는데 밸런스는 잘 잡혀 있어요. 밸런스는 잘 잡혀가지고 주택에 들어가서 대지가 한 130평에 건평이 한 50평 그러고요. 규모도 한 2층이고 신축이에요.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주택이라 할 수 있는데 얘가 들어가 있는 게 서민 주거지역이 있죠.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은 밸런스가 안 맞죠. 주변 환경하고 적합하지 않죠. 그러면 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울리지 않았을 때 그때 발생하는 게 경제적 감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평가사는요. 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때는요. 얘하고 대체 관계가 있는 부동산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대체 원칙이라는 게 3방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을 대입해서 물건의 가치를 구할 때는 항상 얘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비교를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특징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 10년 사이에 여기서 답으로 나왔던 건 얘예요. 예, 그리고 같이 따라 나온 애가 적합.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포인트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15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가치 재원칙에 관한 다음 기술 중에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거기 보시면은 2번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설명이 된다고 그러죠. 가격의 이중성은 뭐냐면요.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이 되고 그렇게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결정된 가격은 여기 있는 이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주는 요인들이 변하면 이 가격도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현실적인 이용 방법이 반드시 최유효 이용이 되는 건 아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5번에 부지와 건물의 적응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있죠. 이게 균형이에요. 밸런스가 잡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건물이 과대개량이 돼가지고 너무 많은 차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래전에 지은 건물들을 보면 주차장 없잖아요. 아예. 통으로 그냥 건물만 딸랑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반대로 너무 부지가 넓은데 너무 작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건 그런 거. 그럼 또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 하는 케이스죠. 그렇죠? 그것도 오래전에 지었을 때.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요렇게 들어가 있어도 문제고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문제가 돼요. 그죠? 이게. 이게 공실이 많다고요. 이거 너무 무리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분양이 안 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가보면 막 유치권 설정이 돼 있고 왜 분양이 안 되니까 공사 대금이 회수가 안 되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잠겨 있는 것도 되게 많다고요. 또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죠. 여기는 또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해갖고 지으면은 돈이 되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또 뭐 버팅기는 거죠. 그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왜 저런 부분 가지고 저것도 능력이죠. 뭐 저거 시중에 가서요 대로변에 만약에 저런 데 있으면은 뭐 신탁사가 됐든 뭐 개발업체가 됐든 간에 다 달려든다고요. 우리에게만 몇 개 주면은 저거 해간 뭐 수익을 뭐 10배 뭐 20배 키워줄 수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도 뭐 가끔 전화 받으시죠. 갖고 있는 부동산 때문에 맡겨주시면은 개발해 주겠다고. 그렇죠. 그래요. 자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가시면 부동산 가격 원칙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죠. 예, 거기 보시면은 3번에 부동산의 효용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원칙이다. 그게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하고 규모라든가 용도라든가 이게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야 적정한 가치가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수익성 또는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의 구성 요소 간에 서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이 무슨 원칙이다. 그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주변 주택에 비해서 너무 천장 높이를 높게 설계했잖아요. 그러면은 냉난방비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걔는 주변 주택에 비해서는 거래할 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냉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 자체가. 그 요즘 보게 되니까 무슨 뭐 부지 뭐 김포라 인다 가게 되면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한 3층짜리. 그래서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거기. 근데 그것도 그 뭐 한강에 대한 뷰도 좋고 다 좋은데 안에 내부적인 부분에 있을 때는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좀 멋이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일단 좋은 게 뭐냐. 뷰가 좋으면 가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3층짜리면은 안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힘들어요. 그럼 제법 뭐예요? 계단이거든요. 그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2층 정도면 가능해요.
3층만 되더라도 올라가서 또 올라간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3층까지 간신히 올라가는데 1층에 두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굴 불러도 그 사람도 3층으로 올라와야 되고 내가 내려가면 다시 또 올라와야 되고. 아니 지난번에 어떤 저기 그 방송 보니까는 연예인이 거기서 사는데 집이 3층인가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오르락내리락 하면 제가 볼 때 야 저게 운동이었구나. 살찔 겨를이 없겠구나. 근데 본인은 지치죠. 그거 한번 내려갔다가. 거기다 보니까는 애완동물도 기르고 있는 것 같은데 개 한번 데리러 가려고 그러면 개가 부른다고 오겠어요? 오기서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죠. 뭐.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동산의 가격은 현재 이용 상태를 전제로 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원칙이 예측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예측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에 바탕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미래 이용이 있죠. 예, 거기에 기초를 둬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농지인데 얘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됐죠. 예, 그러면 걔를 농지로 보고 평가하기보다는 뭐로? 택지를 보고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세종시의 전신이 충남 연기군하고 조천 일대잖아요. 근데 발표가 났잖아요. 그때 이 연기군에서는 대부분 농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발표가 난 상태에서 그걸 농지로 보고 평가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매매를 하더라도 농지 가격으로 매매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측의 원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 뒤로 가시면은 부동산의 추가 투자의 적법 판단이 있죠. 추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있죠. 예, 거기에 결부된 원칙이 기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기여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에 선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밸런스 있죠.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로 이렇게 투자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추가 투자하면 주변하고 밸런스가 맞잖아요. 그럼 추가 투자에서 들어간 비용이 있죠. 비용 대비 과연 가치가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냐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추가로 들었음으로써 이게 전체 가치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 예, 이런 걸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뭐로 설명했냐면 자동차로. 젊은 총각이 면허 따서 경차 하나 몰고 나갔더니 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았고 돌아와서 다시 팔았을 때 경차 사갖고 거기다 카 인테리어 했잖아요. 근데 그 비용을 다 인정 안 해주죠. 그렇잖아요. 어인 경차니까 한계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왜 간혹 가다 보면 어떤 건물을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 5층짜리인데 야 여기 건물에 엘리베이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엘리베이터 있으면 임대를 좀 더 쉽게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건물주라고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은 일단 임대 공간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그래서 있는데 내가 엘리베이터 추가로 설치했다 임대수익이 더 늘어나냐면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는 추가로 투자해봐야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필요한 사람 와서 임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신에 그 사람은 임대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 주겠죠. 그렇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가보시면 네, 거기 보면 경제의 원칙은 초과이윤의 지속성 여부로 부동산의 최유효 상태를 판정한다는 것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런 얘기죠. 경쟁 부동산이 있잖아요. 경쟁 부동산은 기존의 부동산보다는 미래 부동산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어느 도시에 이게 중심지예요. 중심지인데 이 중심지에 특급 호텔이 하나 있어요. 별 다섯 개짜리.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도시의 모든 행사는 이 호텔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어떻게 돼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 평가사는 얘만 있는 거를 가정해서 이 호텔의 가치를 평가하면 안 되고요. 주변을 조사해가지고 얘하고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들어설 가능성인지를 조사해봐야 돼요. 그 조사해봤더니 맞은편 대각선 쪽 있죠. 예, 여기에 누가 건축허가 낸 거예요. 이거 짓겠다고. 그러면 호텔은 새로 지을수록 기능이 훨씬 좋아요. 그렇잖아요. 얘가 이 도시의 명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로 갔던 수요가 다 일로 빠져버린 거예요. 일로. 그러면 얘가 매출이 줄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별 다섯 개짜리 호텔인데 사용료를 낮춰주기는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매출이 쭉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적정한 매출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거 가지고 평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초과이윤의 지속성 여부로 가치를 판정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은 추가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설계 물량, 과잉 설비나 과소 설비 있죠. 요거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부분이 있죠. 밸런스. 그걸 살피는 게 균형이에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 어긋나면 기능적 감가를, 경제 적합의 원칙이 어긋나면 경제적 감가를 해야 되죠. 대체 원칙에 의하면 효용이 같은 부동산의 가격은 유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의 가치는 옆집 가치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외부 효과랑 관련된 원칙이 균형의 원칙이니까 틀렸겠죠. 예, 이건 적합 또는 외부성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맞는 게 뭐가 있냐면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미음,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세 가지.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 힘드신가요? 이게 원칙만 갖고 계속 하니까. 근데 가만히 물어보면 답으로 유도하는 애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그 20번에 가보시더라도요. 부동산 가격제 원칙에 보면 이번에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 시 기준 시점과 관련이 있죠.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랑 관련이 있죠. 근데 내부 구성요소 간의 결합이 적합해야 된다는 논리는 균형의 원칙이죠.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얘기할 때 여기 있는 내부 측면이 무슨 원칙? 균형. 외부 측면이 적합. 이렇게 가는 거니까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22번 있죠. 예,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기능적 감가랑 관련 있는 거. 균형의 원칙, 경제적 감가, 예, 기준 시점의 필요, 변동. 이렇게도 답을 유도한 적이 있어요. 딱.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강의할 때 여기다 노란색 분필로 적어드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23번 있죠. A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 결과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이에요. 근데 A 지역의 개발업자가 고급주택을 건축했대요. 거래사례비법을 적용해서 해당 고급주택을 평가한 가격이 건축비용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적합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요. 이렇게도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뒤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24번에 자 공인중개사 갑은 아파트 매수 의뢰자에게 110평방미터 아파트에 대해서 다음같이 설명했다는 거죠. 이 아파트는 1990년에 사용 승인 받은 아파트로 최근에 건축된 유사한 아파트에 비해서 화장실이 한 개 적고 냉난방기가 많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무슨 원칙에? 균형이죠. 안에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25번에서 보면요. 그 답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된다는 게 틀린 거예요. 이게 기출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경제적 감가 아니라 뭐로? 기능적 감가로. 그러니까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정확하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 관계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랬는데 하다 보면 아 그래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갖고 자꾸 틀리게 주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요. 왜? 정확하게 줘야 1번 안에 풀 수 있다고요. 이걸 복잡하게 주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건 틀리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론은 쉽게 주니까. 그 다음에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아시죠?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 있죠. 선행이 무슨 분석? 예, 지역 분석이고 얘가 전체적인 분석이자 거시적인 분석이고 얘가 지역의 무슨 이용? 예,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뭐를 판정하는 것이다. 가격 수준. 그 다음에 후행 분석이 있죠. 예, 이게 개별 분석. 이게 부분 분석이자 미시적인 분석이고요. 요게 개별 부동산에 대한 최유효 이용이 있죠. 예, 이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죠. 요거는 일단 기본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요거, 이쪽에 지역 분석에 대한 거는요, 문제상에서 어렵게 주냐면 어렵게 안 줘요.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그 29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하면은 문제 33번 있죠.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예, 30편이니까 작년에 나온 거죠. 거기 2번에 가면 지역분석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인 분석인데 반해서 개별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해놨죠. 틀렸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것만 해도 맞추는 거 아니에요. 거기 1번 지문에 보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무슨 이용, 표준지역 이용과 가격 수준 파악을 위해서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인근 지역 들어오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뭐를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는 거죠. 이게 또 감정평가 규칙에 얘도 문제가 예로 나온 적이 있어요.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해서 또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말만 풀 수 있다니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분석의 대상 지역에서 중요한 게 무슨 지역이다. 예, 그래서 요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매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만 알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32번 있죠. 네. 지역분석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자, 자료를 동해수권 내 유사 지역에서 구할 때 있죠. 지역요인의 비교과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죠. 지역요인의 비교과정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무슨 지역? 그렇죠. 인근 지역이죠. 이렇게도 출제된 선례가 있어요. 이것만 갖고도. 그러면 구별할 수 있다 없다?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준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여러분들이 291페이지 가보세요. 예, 거기 보시면은 자, 그 7번 문제 있죠. 거기 보면 3번에 지역 분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인근 지역뿐이다 하는 게 틀렸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과 동일 수급권이 있죠. 그다음에 지역 분석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요. 부동산의 가격은 표준 지역 이용을 전제로 해서 파악되는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걔가 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대상 부동산과 같은 동에 있으면 인근 지역으로 설정이 된다 그러죠. 그럼 틀려요. 여러분 생각해 여기 이 동이 있죠. 이 동에 모든 게 다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용도가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동에 있다고 인근 지역으로 분류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지역 분석의 의의를 가장 잘 설명한 걸 물어봤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번에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하는 지역 내의 표준적인 이용을 판단해서 이에 뭐를 판정하는 것이다. 가격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5번에 갔더니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서 이렇게 나오죠. 틀리죠. 최유효 이용의 판정은 개별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 30번 있죠. 30번에 가보시면 자 5번에 지역분석은 개별분석보다 선행되는 게 일반적이죠. 선행이 무슨 분석? 지역분석이죠. 그 다음에 지역분석은 당해 지역을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죠. 지역분석의 결과로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1번에 갔더니 지역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는 게 틀린 거죠.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거죠.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31번 문제 있죠. 예, 요거 기출에서 한번 인용이 됐던 건데요. 요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셔도 될 거예요. 옳지 않은 게 뭐라고 했을 때 4번에 가면 초과 토지 있죠. 현존 지상 계량물에 필요한 적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말하고 건부지와 다른 용도로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거는 잉여 토지라고 그래요. 초과 토지는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과 토지가 뭐 생각하면 되냐면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부지는 분리했을 수 있고 잉여 토지는 뭐냐면 학교 운동장 부지예요. 학교 아시죠? 예, 학교에 그 교사, 그 이제 교사라고 그러죠. 건물하고 운동장은 분리해서 거래할 수는 없죠. 예,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32번, 33번 여기는 하셨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뒷페이지에 34번에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3방식 쪽으로 가보시죠.